내일 각 처수의 상궁 마마님들께서 오셔서 그동안 너희들이 배우고 익힌 것을 점검해 보시고 너희들을 뽑아갈 것이다. 아무에게도 뽑히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그냥 퇴거해야 한다. 그러니 그동안 배운 것을 내일 잘 보이도록 하여라. 예. 마마님, 장금이도 시험을 보나요? 궁중의 법도는 지엄한 법. 장금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없다. 마마님, 마마님. 마마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도 보게 해주세요. 안 된다. 제발 보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질 않느냐. 마마님의 시키는 일 뭐든지 하겠습니다. 마마님이 내린 벌 뭐든지 받겠습니다. 제발 하게 해주세요.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차라리 종아리를 맞겠습니다. 마마님 차라리 저를 때리시고 내치지 마세요. 저는 궁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꼭 궁에 있어야 합니다. 네가 뭐길래 궁에 있어야 하느냐.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대.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궁에 있어야 한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한다. 지금부터 내일 시험 마치는 시각까지 저기 있는 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갖고 있거라. 그리하면 내 네 정성을 높이사 시험을 보게 해주마. 그리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물 한 방울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예. 물만 떨어뜨리지 않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울지 마. 왜 울어? 우는 게 안 되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럼 내려놔. 나도 졸려 죽겠어. 시작하거라. 이름은 무엇이냐? 한가 고미. 나이는 몇이야? 어, 말씀을 올려야지. 됐다. 긴장했었나 봅니다. 데리고 나가거라. 아니, 이래. 어서 치우거라. 다음.
대감, 영감, 나으리를 구별하여 보거라. 정이품 이상은 대감이라 칭하고 종이품과 정상품은 영감, 종상품 이하는 모두 나으리라 하옵니다. 그럼 예문관 직지학은 뭐라 칭해야 하느냐? 나으리옵니다. 내훈 권일에 언행장을 읊어보아라. 이씨 여기에 이르기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정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와 욕됨이 본지돌이 조각이며 친함과 소함과의 큰 마디이니, 또 능히 굳은 것을 떠나게 하며. 노창. 네. 채련. 네. 마마님께 말씀드린 숫자에서 한 명이 빕니다. 그럴 리가. 누락시킨 아이가 없는데. 숫자를 맞춰 뽑지 않았느냐? 예, 맞춰서 뽑았사온데. 왜 이러느냐? 어? 갑자기 왜 이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장금이가 갑자기 제게 물을 뒤집어 씌웠어요. 정말 그래야 했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용우가 먼저 장금의 묵덩이를 건드리는 바람에. 저는 끝까지 하였습니다. 시험을 보게 해주셔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냐는데도. 사실은 이 아이의 언행이 궁녀가 될 수 없다 판단하여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물덩이는 무엇이냐? 끝까지 시험을 보게 해달라기에 벌로 물덩이를 들고 시험 끝날 때까지 서 있으면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더니. 언제부터 이러고 서 있었느냐? 어젯밤부터. 뭐라? 그럼 조끼 서너시경은 이러고 서 있었단 말이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가서는 안 될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어오너라. 궁중에서의 말은 허튼 것이 없다. 훈육상공이 약속을 하였다 하니 내 시험은 보게 해주마. 허나 네 말도 허튼 것이 아닐 터인즉 네 대답이 신통치 않을 때에는 그 길로 궁을 나가야 한다. 알았느냐? 네. 그럼 시작한다. 잘 듣거라. 너도 알다시피 정상품은 같은 정상품이라 할지라도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나뉜다. 또한 당상관은 영감이라 호칭하나 당하관은 나으리이다. 그건 알고 있겠지? 예. 그럼 정삼품 당상관직을 모두 말해보거라. 모두 말이옵니까? 그래, 모두. 종친배선 도정, 읍인배선 부의, 동년부의 도정, 각줄 참우, 승정하선 도승지, 좌우승지, 좌우부승지, 동부승지, 사관우선 대사관, 경례선 참찬관, 내시부는 상훈, 호주에는 없으며 예주에서는 홍문관이 부재함, 춘추관의 수창관, 성균관, 대사성, 형주 판결사, 외관직으로는 목사가 있사옵니다. 다음. 제갈량이 한중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유비에 맞서러 갔으나 너무나 먼 길을 온 탓에 더 버틸 수가 없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고심하던 조조는 정군의 암호로 명령을 내리고 이 암호를 알아들은 장군들은 철수를 하였어. 이 암호가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계륵입니다. 다
자기갈비는 버리자니 아깝지만 먹자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조조는 이에 비하여 아쉽지만 그리 대단하진 않으니 철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됐다. 네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잘 단둘이 하도록 하여라. 마마님!